안녕하세요. 원스 FPB의 전배원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기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. 곧 티모트에서 발매될 새 기체인데 이름은 T-Spiker. 저와 청크루즈 FPB가 함께 이제 연구하고 막 테스트해서 이 원스 후프를 발매했었죠. 네. 이것도 좋은 기체인데 원스 후프는 단점이 있었어요. 뭐냐면 이렇게 스티로폼 가드를 이렇게 안에 부착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. 그래서 촬영장에 가면 이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했었는데 그 배우들이나 이제 스태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빼고 나갔었거든요. 티모트에서 이제 다시 청크루즈 FPV 세안이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개량해서 만든 게 바로 T-Spiker입니다. 기존의 스티로폼 가드 대신에 TPU 재질의 3D 프린트한 물을 넣어서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W 이렇게 공간을 파가지고 예,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. 거의 이제 가드를 안 달리고 날리는 후프형 기체와 비슷한 소음으로 그리고 출력은 출력대로 확보하고 바람이 더 안 흔들리고 요새는 후프보다는 이 T-Spiker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비비안과 이야기해보니까 빠르면 뭐 한 3월 예, 이쯤에 이게 PMP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나는 사나이.